혹시 아셨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 만한 거. 아, 아실지 모르겠다. 네. 한번 네. 제가 네. 한번 해 봐. 맞춰 볼게요. 네. 목소리를 좀 해 주시면 네.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네. 떡볶이집 구오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응? 첫 번째 주문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지 않으면 탈락. 어? 탈락입니다. 야, 탈락입니다. 야, 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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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지금 오징어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멘트가 뭐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아, 그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소리가 맞네. 아, 우리가 힌트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소리다. 아, 이거 전 세계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분이 오셨기에 그 목소리라고. 갑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대박, 대박. 네. 오징어 게임 작업은 또 어떻게 하게 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성우들은 보통 샘플이나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데 네. 많은 성우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을 해서 아, 그걸 보낸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아, 오디션을? 그게 네. 오디션이고 하긴 와.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내요 오디션을? 그냥 뭐 있어요? 원고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뭐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사 한마디랑 네. 그리고 이번 게임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근데 드라마인지는 전혀 모르고 아, 모르시고 그 멘트 그러니까 그 멘트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아, 오재 씨도 몰랐어요? 네. 전혀도 몰랐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고를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처음에 가서. 그냥 간단한 녹음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샘플을 보내고 그냥 녹음했지 했는데 제작 부장님께서 그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 배우들의 대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찾아봤죠. 아. 찾아봤더니 이정재. 이정재. 너무 막 이런. 이병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 언니가 공유님 되게 팬이에요. 아, 공유 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고 화면으로 봤습니다. 미리. 그렇지. 미리. 맞춰야 되니까 이. 아니 그러면 혹시 녹음은 감독님이 연기를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가서 톤을 잡아야 되겠죠. 그 톤을 잡아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를 잡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약간 스릴러고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좀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로 좀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할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녹음을 해서 해보니까 참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무표정에 나 다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이 없다 인정하게. 그러면 324번 탈락 얼마나 걸렸어요 녹음 시간? 그냥 그 청우 녹음만 하면 빨리 끝났을 건데 이걸 보면서 더빙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타고 잘 묻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빨리 끝날 줄 알고 다른 스케줄을 잡아놨다가 예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4시간 연속으로 넘게 했던 것 같아요. 4시간 연속. 네, 네, 네. 거기서도 그 카메라 보면서 스마일 그것도 하셨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 카메라를 보세요는 그냥 그 버전으로 했는데 스마일을 그 맹정하게 갑자기 스마일 하기에는 또 너무 그래서 제가 감독님 이거 좀 밝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이런 식으로 아, 표정까지 그렇잖아요. 원래 인정주 씨가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그게. 밝게 웃으시면서 네,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오징어 게임에서 모닝콜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야, 그 목소리 한번 그 모닝콜 뭐지? 기억에 남는데 아직 딱 밝았을 때. 근데 그거 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그 모닝콜 멘트를 계속 녹음해서 달라는 친구 되게 많아요. 정말로요? 또 벨소리도 달라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이게 벨소리로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준비하고 이게 김종민 안 받으시면 탈락. 탈락입니다. 나 이거 녹음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아 네 전화 막 하고 싶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진짜 있었던 거잖아요. 네, 또 있었어요. 맞아. 새 아침이 밝았어. 아침에 잘 때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알겠어. 만약에 그 제가 지금 코믹으로 그냥 자 자리에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자리에 누우세요. 그럼 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을 감으세요. 감으세요. 잠을 자지 않으면 탈락. 이렇게 야 안 잘 수 없겠다. 내가 진짜 오늘 막 게스트들 많이 오시잖아요. 예. 진짜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난 또 기억나는 게 줄다리기 할 때 탈락자 발표할 때 423번 네네네네. 3, 뭐 57번 번호. 그러면 1번부터 456번 다 하신 거예요? 녹음을 다 해서?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진 않았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 처음에 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많이 탈락했죠. 네. 탈락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한꺼번에 그 번호 혹시 몰라서 다 녹음을 했었어요. 달라졌죠? 좀 일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와, 이 뭐 선일이고 싶을 정도로. 네, 진짜 많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갔잖아요. 네. 사람들이 세계에서는 좀 뭐라고 안 해요? 세계적으로요? 네, 궁금해하지 않나요? 목소리라는 거? 세계적으로 뭐라고? 탈락입니다. 진짜 다이아. 그러니까 뭐 세계 해외에서 반응이나 뭐 SNS나 뭐 이런 걸. 아 그건 있어요. 네. 지금 해외 연락 한 번 안 하던 이제 뭐 친구들 뭐 이런 전화 와서 어 너 잘 봤다 이거 너지? 내가 찾아봤어 이러길래 어떻게 알았어? 아 내 누나. 내 누나. 오 내 누나. 오 그래 나야 이렇게 했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와 그게 어떻게. 친구 목소리지만 네네네.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성우 목소리들은 잘 변화를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저희들 알아요. 언니가 뭐를 해도 다 언니인지 알거든요. 아 이거 영성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 네. 대표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대표작. 그렇죠. 네. 커리어 중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반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일반인들도 성우를 알기가 좀 힘든데. 맞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맞아요. 저희 성우들이 맞아요.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